자, 아침장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8,660원이죠. 8,660원에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0원 차이로 지금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코스닥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합니다. 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선물 옵션하고 똑같으죠? 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할수 있는데요. 뭐, 이것은 ETF이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ETF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최소한 뭐 세네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더뭐볼수 있죠. 자, 아침장에 이야기했듯이 코스피는 아침장에 조정이 오는 구간이고요. 자, 코스닥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8,660원을 손절가를 잡고 매수로 진입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라. 라고 아침장의 방송으로 제가 다 오늘 추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8,660원이라고 나오죠. 8,660원. 오늘은 상승장이다. 그래서 아침장에 8,660원이 오면 전략적으로 매수해라. 이번 주에 9,100원을 돌파하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선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침장에 선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8,675원을 이제 지지를 받고 제 분석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가 유리합니다. 조정이 오면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피는요, 아직까지 조정 구간이 더 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거나 선물을 매도를 치셔야지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위험하다. 아직은 더 빠집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있으면 다 나타나게 돼 있다. 자, 아침장에 짧게 주식회사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는 가능 금액대, 수익을 날수 있는 가능 금액대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수를 정확하게 찍어 드렸고요. 제 이야기대로 100%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주식회사 관성의 성장성을 보고 지켜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주식회사가 태어났구나.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뭐.
조금 더 지켜보면 자, 코스피가 반등권을 찾을 겁니다. 자, 레버리지가 코스피 레버리지가 지금 바닥을 잡는 듯하죠. 바닥을 잡는 듯한데 여기가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금액대예요. 근데 올라가도 많이는 못 올라간다. 조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안 하다가 하니까 이제 쉽지 않다, 야. 한두 시간 해야 이제 옛날 가닥이 나오지. 너랑 나랑 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송물로 녹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제 방송을 이제 갑자기 녹음을 하게 된 건데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실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아 오늘 바닥이 얼마 오늘 고점이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너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방송하듯이 얘기를 미리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요걸 또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어요. 뭐 한두 번이니? 그래서 내가 녹음을 안한 거잖아, 여태까지. 그래서 요걸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 그래서 아까 그 초반에 방송 녹음을 하다가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까 제 녹음은 1차 끝냈고, 이게 너무, 이또 방송물이 또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못 봐요. 그러니까 짧게 각 구간마다 이렇게 녹음을 이제 할 건데, 이제 두 번째 녹음할 때, 내가 이번 주 시황은 내가 가르쳐 주마. 이번 주 시황은 이미 아까 제다 얘기한 거뭐 어떡해. 그래서 그냥 아예 가르쳐 준 거고 이제 다음서부터는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지. 자, 어떻게 됐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 이번 주는
반등 구간이 올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매수가 유리해. 조정이 오면 굳이 뭐 손절 칠 필요는 없어. 자, 앞으로 20분 안에 8,770원을 돌파를 하면서 8,8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 자, 빠르면 뭐 5분, 10분 안에 뚫고 올라갈 거고, 코스닥 이야기하는 거다. 또 시간까지 미리 또 예전처럼 시간까지 딱딱 맞춰가지고 가르쳐 줘야 방송 보는 사람들이 그냥 이야 이러지. 자, 앞으로 길면 25분, 짧으면 10분 안에 8,770원을 돌파를 하면서 8,8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4분 남았어. 아니다, 9분. 아까 이제 넉넉 잡고 9분 잡았으니까. 주춤주춤한데? 여기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해. 10분 안에 뚫고 못 올라가면 얘 밀려. 10분이 아니라 8분이네, 8분. 야, 지소미아 때문에 큰일 났다. 이번 주인가 23일이냐? 지소미아 그거 타결 안 되면 금융시장에 앞으로 큰 변화 온다. 나라가 위태위태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금융위기가 한 번으로 끝날 걸두 번으로 때려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걱정이다야. 자, 6분 남았다. 6분. 6분 안에 따당 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5번. 5분 안에 못 치면 20분 더 걸려. 20분 후. 자, 8755원. 4분 30초 남았어. 8755원. 4분 20초 남았어. 3분 남았어. 8765, 8760원이냐, 지금? 요거만 녹음하고 아침 녹음 마무리 쳐야지. 딱두개 영상 올리고. 자, 3분 30초. 아, 아니야. 2분 30초. 2분 30초 안에 뚫고 올라가야 돼. 뚫고 못 올라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게 이제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돈지를 여기서 과감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오늘 상방이 얼마까지 갈 거다 라는 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9시 43분 20초. 그러니까 1분 30초 남았네. 오케이. 8770원 오케이. 1분 30초 남았다고 그랬잖아. 뚫었다잉. 자, 여기까지 녹음 끝.